하려면은 네가 국가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오. 아 그럼 안 되지. 어? 야 얼른 가서 자수해. 안 돼야.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간첩이야? 자수하게? 혹시 그 군인이 간첩 아닌가? 간첩? 극 중에 사투리가 굉장히 많은데 예. 원래 고향이 전라도? 아니요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이고요 인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렵죠. 다행히 이제 대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녔던 게 거기서 이제 전라도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게 좀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맞다 맞아. 어쨌든 뭔가 상했어. 고구장 간다고 죽여보려고 개불 같은 명령에 나한테 초간사 불고 정! 총소리 들었지? 야 진아야 너 총소리 들었지? 그렇지. 다시 의심의 눈만 한번 해줘. 국민들이 한 번 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것을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눈만 돌아가잖아 하진아. 다시 의심의 눈을 의심을 던져. 국민들이 한 번 더 의심의 조금만 눈을 그 전부터, 가지고 그 전부터 신신장로다. 오빠야는 늘어만 가는 커피잔. 그럼 그게 오빠의 매력이다 이거. 그다음에 그리고 늦어져 가는 시간. 낮에는 일하고 밤엔 또 연습하고. 이제 야식을 먹는 시간. 아까의 진지함은 잠시 잊고 다들 식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교가 밤엔 연습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연습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연습하고 저녁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아, 저녁에 연습하고 일어서봐. 너도 괜찮을 거야. 일어서봐. 연습 시작 전에 험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금세 웃음으로 가득 찬 연습실. 어때? 소소소라라 괜찮다니까? 어때? 괜찮지? 아, 시원하지? 저희 이렇게 고문받으면서 연습해요. 고문받는 거야? 주치의지? 시원하잖아. 네. 뭔가 없는 소리야. 아니 연습을 하고 나면 왜 살이 찌지? 너무 딱 뜨고 말았다. 나는 또 빨아만 뺄 거 못하겠어. 저도 뺄 수 있거든요. 빼봐. 뭐 저야 뭐 그냥 늘 하던 일 하는 거니까 별로 힘든 건 없고요. 배우들이 가장 힘들죠 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막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렵죠 뭐. 배우들이 가장 힘들고 또 배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제가 오늘 급체를 해서 아까 좀 죽다가 살았는데 와서 하니까 또 힘이 나요. 그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연습. 일어나가지고 거기 연기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가. 그들이 귀여워. 눈이 웃음 치면서 짱깁니다. 짱깨? 야 배고파 죽겠니? 타이밍 죽여버리고만 해. 우리 누구다? 대한민국 특수요원이다. 이제 검문형. 겨울이면 꼼짝 마. 손들어. 아 그 철가방 내려놓고 들어. 왜 그런다요? 잠시 검문하겠다. 너 이 새끼 복장이 왜 이래? 뭐 하는 새끼야? 보면 모르요. 배달이 하는 거 아니라. 아니 배달이 하는 새끼야 복장이 왜 이래 이거? 이 새끼 완전히 제비 새끼구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어디 봐서 제비요? 제비는요 앞가슴 허옇고 등대기 끄멓고 왜 날개도 있잖아요. 내가 새 여주둥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 끝나고 아 고장 나다가 아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급하게 대가리 와라!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고고장을 다녀? 너 같은 새끼는 북한 놈들보다 더 나빠. 용숙이 년도 고고장 가서 딴 놈이랑 눈 맞았어. 너 같은 새끼들이 대한민국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자들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야. 알아? 60만 사병의 이름으로 너를 선언했다. 너 이 새끼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야 이봐 나가 복잡이야. 나와 가서 살게. 우리 짱깨. 예. 너 이 안에 뭐 있냐? 탕수육하고 짜장 하나, 짬뽕 두 개요. 일로 와봐라. 아, 예. 우리가 국가 임무를 수행 중인데 배가 무지하니 고프다잉. 좋은 말로 할 때 넣고 가라잉. 안 되지라. 우리 사장에 가면 난리 나요. 사장보다 대통령 각하가 더 높아? 그렇지. 겁나 높지. 역시 광주일구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내가 네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거기 짬뽕 두 개만 넣고 가라잉? 짬뽕도 안 되지라. 주문한 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 돈 내실 거죠? 야 임마, 대통령 돈 내놔봤냐?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새끼 분명 빨갱입니다. 빨갱이? 짬뽕 안 넣고 빨갱이면, 아 빨갱이 아닌 사람도 하나도 그따. 내 정말 죽을래! 잘 들어! 우린 임무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해도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국가의 명령이다. 놓고 가! 놓고 가! 밀어! 씨. 어, 이거. 야, 갔다 갔다. 이쪽, 이쪽. 많이 보러 와주세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니까. 네,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부족한 모습 보여도 많이 박수 쳐주시고 즐겁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극단 하늘이 연극 괜찮네, 내년에도 보러 올까?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저는 너무 즐겁고 지금 이렇게 늦게 와서 해도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 뒤면 이런 생활도 끝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한, 한인 사회만을 위한 그 연극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영어 연극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타 민족하고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 작업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객이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외국 관객도 와서 우리 문화에 대한 특성을,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우리 그 연극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본업을 충실히 하고 연극까지 연습하는 극단의 단원들. 6개월의 고된 연습을 거쳐 선보여지는 단 5회의 공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연극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극단 한우리의 단원들. 무대 위에서 펼쳐질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기대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오늘 보신 방송은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